안녕하세요. 내롱TV 내롱입니다. 벌써 그렇게 뜨거웠던 7월, 8월, 9월이 지나고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못 지내고 있습니다. 시드니 마라톤을 다녀와서 안 아프던 내가 아프더라고요. 아플 때는 좀 무리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래저래 좀 쉬다가 지금 오늘은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 삼아 뛰어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대회를 지금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들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딱 이렇게 아파버릴 땐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딱좀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이렇게 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직 5일 정도 쉬고 이제 오늘 한번 뛰어보러 나왔습니다. 발 아플 때 신는 신발이 호카 본드인데, 호카소로 다리 고생했을 때도 이 신발 신고 많이 걸었고, 일단은 편해서 조금 아플 때 신는 신발입니다. 5km 정도만 뛰고 조금 뛰고 나서 상황을 보고 오후에도 운동을 뛸 겁니다. 7분 페이스 뛰고 있습니다. 진짜 날씨 좋네요. 1km 뛰었습니다. 아직도 괜찮아. 네, 찍어드릴게요. 네네. 가로로? 예. 네네네. 알죠, 알죠?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 냄새. 봄냄새 너무 좋다. 1km 뛰었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 좋다. 확실히 시원한데, 제가 지금 오전 11시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낮에는 아직 덥다. 자, 3km에서 저는 반환합니다. 덥네요. 3km에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뛰었을 때는 웬만해서는 뛰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는데, 그때는 약간 고관절이 이렇게 엇갈리듯이 뭔가 이렇게 서로 안 맞게 부딪힌다는 통증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뛰다가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아치가 정말 낮은 편이에요. 제가 평발이기도 하고 아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한쪽으로 무너지다 보니까는 그런 고관절에 대한 통증이 조금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참 열심히 뛸 때,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배가 너무 아플 정도여서 못 뛰었던 적이 몇번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뛰면서 호흡으로 인해서, 이제, 골반이 안 좋아지고, 코나, 이런 허리 같은데, 통증이 유발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거북목도 심하고 라운드 숄더도 심하고 허리 통증이나 그러니까 발목은 이미 너무
진짜 전부터 안 좋았던 상태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복합적으로 전에 이제 계속 저한테 신호를 보냈던 게 아 이게 이번에 한 번에 확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증상을 찾아보니까 잘못된 호흡으로 이게 뭐 골반 기저근 이런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증상인데 그거는 진짜 무슨 어떻게 이상 증후군 통증 약간 이 고관절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신경을 자골 신경을 누르면서 막 다리 저림이나 엉덩이 통증도 생기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오른쪽 골반이 뭔가 기분 나쁘게 저리고 계속 뭔가 눌려있는 느낌이 들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칭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고 허리 스트레칭 열심히 해주고 있고 저의 좀 잘못된 자세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게 지금 한 번에 확 저에게 와닿는 것 같아서 내 몸 누가 고쳐주는 거 아니니까 내 몸이니까 좀 소중히 다루고 아낄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매트 깔고 폼롤러로 열심히 뭐 이것저것 잘 풀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진작 미리미리 했었어야 하는데 아프고 나니까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아프지 않게 내 몸 많이 신경 써주려고 합니다. 대회를 신청을 해놓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도록 진짜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84 뛰었습니다. 6km를 마지막으로 뜹니다. 오늘 운동 끝났습니다. 아우 거미줄 마지막으로 뛰었을 때처럼 엄청 그 찌릿찌릿 이 결리는 통증은 없고요. 약간 이제 좀 바깥쪽에만 약간 이쪽이 장경인데인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여태 운동을 못해서 너무 막 조마조마한 것보다 좀 답답했어요. 막 먹고 있지 운동을 못하고 있지 대회는 앞두고 있지 날씨는 좋지 뛰지 못하니까 제가 너무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 진짜 내 몸은 내가 잘 알고 내가 소중히 다루고 운동을 계속 하고 싶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라고 이번에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끝!